정의와 평등 실현을 위한 장애 시민 정치 포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장애 시민 정치 포럼이 지난 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출범했습니다. 장애 시민 정치 포럼은 장애인의 주체성을 발휘하고 행사하기 위해 결성됐습니다. 출범식에서는 1차 발기인으로 등록한 100명이 축하와 결의를 다졌습니다. 1차 모집에는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경남 등 전국 각지의 20대에서 60대의 장애인 권리운동에 헌신한 사람들뿐 아니라 장애인 복지서비스 현장과 법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100인이 모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발기인을 대표해 50명 미만만 현장에 참석했으며 유튜브에서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은 포럼을 주도하는 김정열 상임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축하 메시지와 김동호 위원장의 경과 보고와 함께 향후 활동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출범 선언문 낭독으로 공식 활동에 돌입했습니다.